제가 이제 프로님들한테 틈틈이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는 약간 비거리 욕심을 비거리요? 벌써? 좀 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비거리 욕심이 나긴 나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치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초보 골퍼라든지 아니면 그냥 여성, 남성 골퍼가 이 드라이버나 7번 아이언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7번 아이언이 한 90에서 100 정도? 근데 사실 100m 정도 나가면은 되게 힘있게 잘 친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헤드 스피드가 60대 초반 정도는 좀 나와야 하고, 또 드라이버 비거리는 뭐 사람마다 다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150, 160까지 나가세요. 근데 우선 이제 초보분들은 또막 120, 130 정도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헤드 스피드가 한 70초로 나오면은 좀 좋죠, 가장. 저는 갈 길이 멀었네요. 아니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사실 얼마 안 됐으니까 스윙도 아직은 비거리 욕심 내는 것보다는 스윙이 조금 더 자리가 잘 잡히면 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늘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욕심은 좀 나죠. 좋아요, 욕심만 그런 많아져요. 욕심 좋아요. 그쵸,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을 하지. 부리는 건 좋은 그럼요, 거죠? 좋죠, 좋죠. 아무도 웃진 않으시겠죠, 제가 비거리 욕심 낸다고? 그냥 살짝 웃을 수도 있는데. 쳐볼게요. 오, 그래도 우리 막 예전에 백스윙 할때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몸통 회전 안 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회전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좋아졌는데요? 좀 최대한 여기 공간을 좀 오, 만들려고 맞아요. 생각하면서 백스윙을 하다 공간이 되게 보니까 많이 생겼어요. 지금 좋은데? 정말 진심으로 이제 오랜만에 칭찬해 주신 것 같은데 보였어요? 저희 감동인데요? 진심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 지금도 잘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백스윙 때 머리가 살짝 우측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제자리에서 자,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쵸? 네,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까는 끝에서 살짝 우측으로 좀 쏠렸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좀 멈춰 있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그리고 머리가 조금 더 우측으로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느낌에는 약간 왼쪽으로 좀 쏠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셔야 되거든요. 어떠세요?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무릎 살짝 구부릴까요? 그쵸. 얘가 무릎을 딱 펴면은 회전이 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체만 위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항상 이렇게 좀 굽혀져 있는 상태로 회전, 회전. 그쵸. 오케이. 이렇게요? 좋아요. 네. 자, 하나 더 그러면은 쳐볼까요? 우측 무릎 이렇게 좀 계속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도는 거. 머리 제자리에서. 이렇게 두 가지 어렵지 않으시겠죠? 공을 한번 쳐볼까요? 네. 왼발 조금만 뒤로 올까요? 네. 어렵지.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어렵지. 접목을 하려니까 그러면 우선 쉽지 이제 않네요. 무릎 백스윙 때 방금도 자, 뒤에서 보세요. 백스윙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굽혀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굽혀진 네. 상태로. 오른쪽 무릅이. 자꾸 눈치 없이 펴져요, 이 친구가.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네. 회전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자, 회전. 얍. 빈스윙 하신 거죠? 네. 해볼게요. 오, 지금 잘했다. 다음 시간까지 연습해 네, 보겠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계속 굽혀서 회전하는 거. 네. 근데 지금 다 엄청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형수 프로님이 화이팅! 감사합니다.